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10년 전 부산 지하철 동네역에서 우연히 만난 김포정님. 생존의 비밀 책을 받으며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SNS로 계속 연락하면서 부산 동네 도장도 방문하고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가정사까지 털어놓으며 친근하게 지냈지요. 그러던 중 2023년 4월 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조화선 명상 포럼에 참석했다가 수행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부터 상생방송에 대한동방 신선학교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도생님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는 있었지만 용어가 어렵고 생소한 나머지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계속 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요. 집에서 혼자 수행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혀 진전이 없던 차 알게 된 소식. 찾아가는 대한동방신선학교의 설료화 빛 치유 수행 전수 행사였습니다. 이후 세 번 참석하며 이런 좋은 수행으로 아픈 곳을 치유하는구나 싶더군요. 계속하다 보니 제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수행 중 신비한 체험도 하면서 삼신조화 치유 수행법에 관해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진리 말씀도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고요. 수행과 진리 공부를 병행해야 올바른 수행 체험을 하며 복마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김포정님의 조언을 받은 후 입도해야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 진리를 전해주신 김포정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입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노수호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도전을 읽으며 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덕을 베푸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천지일월 부모님과 조상님께 보훈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마흔이 좀 넘었을 때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탓에 거동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는 건강한 편입니다. 아들 둘을 뒀는데 다 결혼했고 회사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죠. 신앙은 옛날에 불교를 믿었지만 가끔 다녔을 뿐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다 하루는 집에 찾아온 최도생님의 말. 미륵님이 우리나라에 다녀가신 덕분에 앞으로 좋은 세상이 열릴 테니 이제는 미륵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대순진리회 신앙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방문한 최도생님의 말에 충격받았는데요. 증산도가 미륵부처님의 종갓집이에요. 자신있게
말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증산도에 입도해서 태울줄 읽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후천 가을 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에 입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인생 말년에 참 진리를 만났지만 미륵 부처님의 종가집에 입도하고 태울주를 전해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인데요. 상생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며 인간으로 오신 미륵 부처님 신앙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방송 시청을 권유하고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아무 신앙도 없는 두 아들과 다르게 기독교 신앙을 하는 둘째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기는 하네요. 지금도 여전히 몸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태울주를 많이 읽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두장에 자주 가고 싶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사는 집과 도장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점인데요. 저를 참진리 도문으로 인도해준 최도생님을 따라 잘 신앙하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기까지 평생 건설업 외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산과 서울의 국제교류 목적 건물과 울산에 있는 모 대기업 관련 건물 등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죠.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문제 해결로 기업 회장님의 총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20여일 만에 대형 유람선 선착장을 건설해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당혹스럽긴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불철주야 일하던 시절, 자동차를 몰고 지역을 이동하던 중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탓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어릴 때 예절 교육을 하며 종아리를 때리셨던 할아버지를 뵌 건데요. 그때 그 모습으로 무섭게 호통치셔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던 것이죠. 정신 차리고 보니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와 부딪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일로 조상님이 항상 자선과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년의 삶을 살던 중 오랜 지인인 박 도생님으로부터 간간이 상제님 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판단고기 속 역사 이야기가 흥미롭기 그지없었고 상생방송도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애국자는 아니지만 역사 왜곡에 비분강개하며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확신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생명인들 아깝겠습니까? 조금씩 상제님 진리를 알아가던 중 2023년 2월 18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무병장수 설려화 치유수행 행사 당일 참석하여 제일 앞좌석에 앉았는데요. 중도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설려화 치유수행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박도생님의 인도로
부산 중앙도장 김소사님과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결국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한 달이 넘었을 때 입도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입도하기까지 많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류 창세 역사와 문화의 보편 주제 우주 광명영성 문화 복원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장소인 상생 월드센터 건설에 한몫할 수 있는 도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상제님 진리를 널리 알리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던 제가 처음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은 것은 도전 홍보 차량 덕분인데요. 길을 가던 중 우연히 길가에 세워진 대형차의 홍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도대체 어떤 책일까 싶었지만 의문만 가진 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집에서 우연히 시청하게 된 상생방송. 마침 도전 말씀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 가슴이 너무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도장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며칠 후 서울 영등포 도장을 방문한 것이죠. 소호사님과 신앙상담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다친 발목이 아파서 힘들게 지내다가 광선여유봉으로 치유 수행을 하니 많이 좋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지금은 집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청소를 모시고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며 도장 인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여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저의 조상님께 보은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